안녕하세요. 하우트 골프 프로골퍼 이정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비거리 늘리기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1편과 2편을 두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할게요. 네, 비거리 프로젝트 먼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가 아니에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한 중간 정도 나가게 되는데 제가 잠깐 휴식기를 갖게 되면서 사실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하던 찰나에 어떤 그 장타 대회를 준비를 하는 남자 선수의 연습 영상을 보고 거기서 번뜩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혼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연습하고 하다가 저만의 어떠한 그 방법이 터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 때 제가 나가서 쳐보니까 그 사실 많이 줄었을 때 50, 막 4, 5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회 때 58, 9, 좀 정말 잘 나오면 막 6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 비법은요, 지면 반발력인데요. 지면 반발력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면 반발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편에서는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면 반발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면을 딛고 이렇게 차는 힘, 딛고 차는 힘을 지면 반발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골프에서도요, 이 지면 반발력을 이용을 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거리를 늘리고 헤드스피드를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지면 반발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되느냐. 바로 백스윙 때부터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백스윙 때 하체를 좀 유심히 잘 살펴보면요, 스웨이가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리버스 피봇이 되는 분들의 하체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밀리는 동작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어때요? 왼쪽에는 체중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오른쪽에만 체중이 전체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웨이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면 반발력을 굉장히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리버스 피봇이 된다,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역 피봇이니까 이렇게 허리, 배가 이렇게 내밀어지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디딜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요, 동물적 감각으로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칠 것 같죠?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또 치게 돼요. 그래서 뭐 스웨이라든지 리버스 피봇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하체 움직임으로 백스윙을 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딛는 힘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부터 하체를 올바르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회전을 하는데 먼저 키포인트는 이 왼쪽이에요. 왼쪽. 이 왼쪽이 밀리거나 아니면 너무 앞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눌려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 왼쪽 골반의 이 위치가 정말 왼쪽 골반과 무릎의 위치가 그렇게 막 많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웨이가 되게 되면 이 골반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밀리게 되죠. 그리고 리버스 피봇을 대도 왼쪽 무릎 각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이 변화하지 않도록 이런 에임 썼을 때 이런 각이나 이런 라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턴을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보면 살짝 오른발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면 반발력이라는 게 왼쪽을 딛고 차는 힘도 있지만요, 이 오른쪽이 같이 지탱해주고 같이 차주는 힘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퍼블로우로 맞게 되니까 약간 체중이 아이언보다는 살짝 뒤에서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발에서 같이 차주는 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갈 때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꼬일 수 있도록 하체를 좀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이 페트병을 준비를 했는데요. 옥수수 수렴차예요. 이 병이 가장 이렇게 찌그러지지도 않고요. 이게 되게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페트병을 이용을 해서 지면 반발력 이용하는 좀 느낌을 좀 먼저 받아볼 건데요. 자, 어드레스 때 이거를 살짝 이렇게 밟고 어드레스를 설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 갈게요. 자, 백스윙. 자, 이 상태에서 트랜지션 동작이 돼야 되죠. 이 트랜지션 동작을 할 때 딛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그런데 얼만큼 딛어야 되지? 자, 얼만큼 딛어야 되냐면요. 이 소리가 짜그락 나면 끝난 거예요. 자, 다시. 짜그락 소리 났죠? 이 다음부터는 이제 회전이 되면서 공을 쳐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인위적으로 더 막 이렇게 밀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막 전체적으로 힘이 다 이렇게 가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정말 살짝 이게 찌그락 소리만 딱 나면 이거 끝난 거예요. 이때부터는 회전을 하면서 이제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면 반발력을 이용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왼쪽 벽이에요. 벽인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좀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찌그락 밟았어요. 찌그락 밟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을 할 때 자꾸 몸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상체를 쓰지 않고 하체로 회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딱 잡아둔 상태에서 하체를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 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 벽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벽을 만들어야 돼요. 하체 벽. 그러니까 백스윙 가서 찌그락하고 회전을 할 때 이 상체는 이렇게 왼쪽 어깨가 위로 들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가슴이 지면을 본다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 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체는 안 쓰고 하체로만 회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찌그락 하고 하체만 회전. 손 가만히 둔 상태에서 하체만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왼쪽 어깨 위로 올라가지면서 이 왼쪽 팔, 이 왼쪽 상체의 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왼쪽에 벽이 생기니까 손목만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풀리는 동작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실 때는 찌그락 했어요. 찌그락 했으면 이 가슴이 이렇게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체가 회전을 할 때 이 가슴이 계속해서 지면을 본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야 돼요.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 갔어요. 찌그락 했고 회전을 할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자꾸 얘가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찌그락하고 회전할 때 계속해서 지면을 이렇게 본다는 느낌. 그러니까 척추각을 좀 지켜서 회전을 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일단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돼야지만 지면 반발력을 이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쉽게 지면 반발력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이 팔과 손의 간격인데요. 제가 항상 누누이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간격이에요.
테이크어웨이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프 때도 마찬가지고 백스윙 때도 마찬가지고 팔로우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누누이 내 손과 가슴의 간격이 유지가 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세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운스윙 때는 레깅 동작이 있는데 무슨 이 팔과 손의 간격을 유지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레깅 동작은요, 이 손목에서 나오는 거죠. 이 자체, 팔의 자체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나오는 동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운스윙에서 많은 분들이 미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끌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팔 자체를 이렇게 끌고 온다든지 몸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 오른쪽 옆구리에 막 이렇게 붙여야 된다던데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끌고 와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거 다 열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손목을 쫙 풀어치면 또 뭐 훅이 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앞모습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게 되면요. 정말 공간이 없어요. 공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손을 써야 돼요. 얘는 손 안 쓰고 그냥 밀고 들어간다? 그러면 다 슬라이스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스윙을 할 때는요, 이 내 손과 가슴의 간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해요. 제가 그 백스윙에서의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과 같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백스윙 때 만들어진 이 공간이 있어야지만 힘을 쓸 때 그 힘 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백스윙 때부터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때 만들었던 이 공간, 그리고 내 몸과 이 손의 간격이 몸을 탁 써도 이 간격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아요. 자, 이 손이 레깅이 되는 거랑 이 팔 자체를 끌고 오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손과 가슴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느낌으로 찌그락 하고 임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오늘은 이 지면 반발력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포인트들을 조금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일단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2편도 기대해 주세요.